MBC 무비 서바이벌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 김동현 선수가 진영수 선수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2전판에서는 김동현 선수가 이겼는데 이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나요? 그렇죠. 예, 분위기가 아까와는 정반대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를 맞상대로 김동현 선수가 아까는 졌었는데 첫 번째 경기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로 또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게 된다면은 아까 뭐 지용 선수가 졌었는데 지금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겼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그런 그 루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는 김동현 선수가 또 이윤열 선수를 잡을 만한 가능성도 분명히 생기는 거죠. 네, 탄력이 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김동현 선수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경기가 두 경기나 되죠. 네. 이 경기였던 이 러시아워 2, 3죠. 이 러시아워 3에서 이윤열 선수 상대로도 딱 맞춰져 있는 그런 전력에 그냥 홈워크 패배를 했는데 바로 전 경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김동현 선수는 작년도 성적을 보니까 앞으로 스카이 프로리그에 나와서는 승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 저그대전에서 박태민을 꺾었고 박정기 선수 프로토스까지 잡아줬어요. 하지만 안기호, 박경락 그리고 김동진 선수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지금 김동현 선수가 중요합니다. 이윤열 선수를 꺾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탈락이 결정되게 되고 마지막 3경기에서 2위와 2위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김동현 선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멋진 경기를 선보여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선수의 전장이자 8위로 3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테란대 저그가 13-8로 테란이 5경기나 앞서 있습니다. 이 앞마당에서 가스가 없다는 것, 저그가 더 손해를 보면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테란은 앞마당에 가스통이 없다 하더라도 미네랄을 먹고 이 머린매직 업그레이드 다 해주고 배틀리지의 운영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 강한 또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데 반해서 저그는 이 앞마당 이후에 다른 격작 지원이나 그 이후에서 많은 확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버로드의 속도와 드랍 버블을 분명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쓸데없는 자원이 많이 나간다는 게 단점입니다. 네, 선장 8위로 3를 살펴봤습니다. 네. 자, 제재 경기, 6경기까지 그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김동현 선수가 이윤열 선수를 꺾고 또 진영수 선수를 이윤열 선수가 꺾게 된다면 제재 경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 늦은 시간인데 많은 분이 이 최종 게이머들을 찾아주셔가지고 저희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최종 게이머들에 와 계시면 저희도 준비하기가 훨씬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요. 네. 네, 지금 현재 MBC 프로게임단 MBC 히어로의 김동현 선수는 먼저 조인이 돼 있고 아직까지 이윤열 선수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김동현 선수는 첫 번째 경기를 하면서 마우스 세팅을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뭐 들어와 있는 거고 이윤열 선수는 새로 세팅을 하면서 지금 마우스가 붙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네. 네. 두 번째 경기는 이윤열 선수와 김동현 선수가 8위 3에서 경기를 펼치고 마지막 경기는 이윤열 대 진영수 선수가 DI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이번 서바이벌 리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1라운드 조별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별 1위는 바로 MS의 진출전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8개 조 총 8명에서 경기를 펼쳐서 8명 중에 4명의 선수가 바로 MS의 티켓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MS의 진출전 올라가서 패배를 기록하게 돼도 서바이벌 리그 시드권은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서바이벌 2라운드 두 번째 경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 1위 선수가 2조의 박대만 선수와 네. 1위 그 MSL 진출전을 하게 되죠? 네, 프로토스 박대만 선수가 먼저 올라가 있었죠. 조별 네. 1위로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F조에서 1위가 나올 차례죠. 네. 지금 이번에는 네, 펜텍의 이윤열 선수가 조인이 됐고 지금 김동현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택배비지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대경기 두 번째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윤열 대 김동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이윤열 선수가 김동현 선수를 꺾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김동현 선수 이윤열 선수를 꺾지 못한다면 선수에게 대경기까지 와놓고도 실락을 하게 됩니다. 김동현 선수 정말 중요한 경기예요. 진영수 선수도 꺾었어요. 네.
그리고 이윤재 선수, 왜 이렇게 긴장해? 미소를 먹을 수 있어요. 이윤재 선수, 그만큼 긴장감이 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김동현 사드를 잡아줘야지만, 다이아스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두 선수가 사실 점자 발의 후수로 함께 가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11시 쪽이죠. 김동현 선수의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동현 11시 MBC 표로, 그리고 펜트의 UFC 이윤열 선수는 7시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마지막 경기에는 김영수 선수에게 패배를 해서 1승 1패로 경기 오게 됐습니다. 김동현 선수는 김영 선수에게 이겼고요. 네. 현재 소조 상황을 보면요. 김영 선수가 2승 1패, 이윤열 선수가 1승 1패, 김동현 선수가 1승 2패입니다. 김동현 선수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채팅창에 대제 경기 가자. 네. 대제 경기 보고 이렇게 채팅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대로 떨어지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오프라인 예선이고, 오프라인 예선처럼 골치 아픈 게 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서바이벌리그에서 세 명의 선수가 2위로 올라왔어요. 김동현 선수. 예. 최인규, 김원기, 윤용태요. 네. 이 3경기에서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했다면은 조 2위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김동현 선수의 그때 입장이 궁금합니다. 2위로 올라가지, 대경기에서 1위로 올라가겠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네.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자, 지금 포인트를 빨리 가고 있어요. 예. 김동현 선수 아래쪽으로 오버로드 방향도 좋고요. 그러면 게스트 패스까지 이윤열 선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번엔 앞마다 안 가져가요, 김동현 선수.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배럭스를 건설한 이윤열 선수입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재리경기까지 와보니까 정말 제가 긴장이 되네요. 네. 맨날 긴장이 되시죠. 아, 요즘에는 긴장 좀 잘하다 안 하는 것 같았는데. 네, 얼마 전에 경기였어요. 예, 얼마 전에 프로리그에서도. 네. 엊그제였나요? 예. 네. 긴장을 하셨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오버로드가 내려오고 SCB가 타고 있는데 축세 방향이 위쪽으로 가겠죠. 오버로드 봤으니까요. 본인 쪽에서 게스트치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현 선수와 조용호 선수와의 MSL 경기에서는 임현 선수가 드랍슛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승리를 거둔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에 테란들이 저그를 상대로 승리하는 코드 자체가 다 드랍슛이었습니다. 네. 예. 드랍슛을 가지고 섬 확장 기지 그리고 본진 쪽을 위협하면서 한 방에 경기를 끝내는 방법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김동현 선수는 그런 드랍슛 운영을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왔어야 합니다. 네. 저그가 히드라 위주의 병력 편성을 해주면서 승리했던 적도 있었죠? 그렇죠. 네, 지금 이윤열 선수가 김동현 선수의 테크트리를 파악했어요. 네, 확장이 나갔죠. 네, 확장이 아니라 빠른 스포닝,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테란을 좀 흔들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네. 네. 오늘 처리에서 레오를 간다는 것. 네. 유탈 디스크는 생각하기 힘들죠. 네. 네. 힘들고, 이 럭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비벼주면서, 어디서 올라가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길을 막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길을 잡아주고 뒤쪽으로 빠진 김동현이에요. 아, 근데 저 앞쪽에 가장 앞선 그 SCB가 막 두들겨 맞을 때 뒷선에 있는 네. SCB가 리페어해 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세부적인 컨트롤은 하지 않았고요. 네. 상대방의 어떤 그 의도를 눈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눈으로 파악을 한 이후에 이제 이윤열 선수의 대처가 일단 궁금하네요. 네, 이윤열 선수 아카데미와 엔지니어링 베일을 같이 가고 있어요, 동시에요. 네. 일단 막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스파이어를 선택해요. 머리털이 스파이어. 네. 김동현 선수. 예. 이거는 그 테란이 빠른 확장을 시도를 했을 때 효과적인 그런 빌드거든요. 박명수 선수가 최현성 선수를 상대로 썼던 빌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근데 이 뮤탈리스크를 다소 모으긴 또 힘든 게 바로 이런 원해처리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변한 것은 없다. 이윤열 선수 예전 전성기 모습 그대로 간 말이겠죠. 예, 그렇긴 한데 워낙 테란이 예측하기 힘든 타이밍에 밀탈리스크가 뜨기 때문에, 그리고 네. 원해처리라고 하더라도 원제트라고 할지라도 초반에 나오는 밀탈리스크의 양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밀탈리스크 5G 정도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타이밍이 김동현 선수에게 주어지거든요. 네. 그게 어떤 형태로든 맞추면은 그때부터는 이윤열 선수의 예. 페이스가 아주 좋아지게 되네요. 네. 컴셋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의 처리
제어를 했기 때문에 네. 아 너쿠가 온다는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네. 본진 쪽에 스캔을 뿌려보면서 정확한 확인하기 힘들다는 게 예. 이윤열 선수가 네. 약간의 그 불리한 점이라고 할까요? 네, 지금 예. 이윤열 선수가 김동현 선수 앞마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잡아야죠. 보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자 가는데요. 아 봤어요. 자 올라가면 아 저거 올림. 아 예. 정말 잘한 저글링이에요. 예. 네. 눈으로 확실하게 들키지 않았다라는 거. 이윤열 선수는 아, 지금 자신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다가 네. 아니다라는 불안감에 지금은 네, 휩싸이고 있을 텐데 일단은 스캔으로 네. 앞쪽에 이제 러커 대비죠? 예, 러커 대비하고 그다음에 본진 안에서 지금 대비를 충분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네. 이 스파이어즈 뮤탈리스크가 나온다라는 판단 자체를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렛이 없어요. 터렛이 지금 안 남아요? 스캔 안 했나봐요. 엔지니어링 베이는 돌아가고 있었는데 터렛이 없다라는 것은 저그가 정면 돌파가 아니고 러커 인신용하는 네. 네, 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동현 선수 지금 이윤열 선수는 스캔을 달고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예, 생각보다 러커가 늦는다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를 노려서 예. 들어가겠죠. 예. 터렛 돌파 지금이라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들어갑니다. 왔어요. 선수 들어가서 안 빠지네요. 근데 타이밍을 많이 내주면 안 돼요. 결국은 후자로서 반응성이 모이기 때문에 예. 네. 게다가 엔벨을 빨리 딛고 업그레이드를 빨리 돌리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뮤탈리스크 좋아요. 네, 막힐 가능성이 사실은 더 컸었거든요. 네, 다른 방안이 분명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예. 수성업을 먼저 보면서 이 섬을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네, 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 네, 원해처리 전략 강영준 선수가 최영성 선수에게 썼을 때도 네, 결국은 이제 네, 확장을 빨리 해서 방어 범위가 넓은 테란에게 추가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네, 네. 이윤열 선수 투베럭스에서 머리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찍어서 잡아주고 있는 김동현 선수 소프도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잘 막아요. 네. 이윤열 선수가 막아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투베럭스 지금 터렛 안 짓네요. 네, 지금 자신과 맞상대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네. 네, 뒤로 돌아와도 상대방이 지금 원게스 뮤탈이기 때문에 웬만한 숫자가 되지 않는 한 본진 안까지 커맨센터 근처까지 아주 자신있게 들어오긴 또 힘들거든요. 네. 테란이 함정을 파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아래쪽 어떻게 계속 공격해보려고 하지만 잡혀. 너무 지금 아무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예,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예, 테란의 기분도 모이고 있고 말이죠. 자, 지금 이윤열 선수는 차근차근 공일업이 됐습니다. 엔벨을 빨리 돌렸기 때문에 공일업이 됐어요. 공일업 파업되면은 예, 원게스 부탄은 예, 본진에서 본진 자원을 채취를 해서 머리를 꾸준하게 생산하는 테란의 힘을 예,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미탈리스 계속 모아주고 예. 있는 김동현 선수, 이윤열 선수는 지금 공일업이 됐고 예. 차크트를 타고 있어요. 김동현 선수가 아무런 그 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 보니까 아, 그 뮤탈리스 안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니까 웬만큼 오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헛똥을 좀 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갈 때마다 한 번씩 파워프 됐습니다. 머리 파워프 됐어요. 네. 자, 지금 김동현 선수 저글링과 뮤탈리스 계속 운영해주고 있어요. 멋있다고 뭐 생각도 안 하고요. 사실 저글링이 있다 하더라도 저 좁은 길로 올라가기가 네.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네. 테란이 무리해서 나오기를 노려야 되는데 무리해서 나갈 일이 없죠. 그렇죠. 뻔 네. 나갑니까? 저그가 확장도 없는 시기인데요. 네. 테란의 병력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 병력을 뮤탈리스와 저글링으로 잡아먹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 그냥 네. 뭐 테란의 태클을 확인할 겸 일단 들어가봤는데 딱히 지금 뮤탈리스가 할 게 없거든요.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김동현 선수. 이윤열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 계속 쌓이고 있어요. 네. 이제 스타팅 포인트 쪽으로 확장이 가네요. 네. 자, 조건님들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한 뮤탈리스크. 그리고 한시죠.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김동현 선수. 하지만 이윤열 선수 조합이 이제 점점 완성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터렛공사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 이제 그냥 들어오는데요. 와 이게 이렇게 머리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돌을 공이란 네. 머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길이 나왔죠. 이윤열 선수 김동현 선수의 뮤탈리스크 대결을 받아내고 1승을 챙기는 이윤열입니다. 자 김동현 선수와의 대결에서 1승 아까 전판에서도 1승을 챙겼는데 이번에 연속적으로 1승을 챙겨서 1승으로 진영규와 이윤열이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아, 김동현 선수 정말 아쉽습니다. 한기에 자신의 본진에서 뮤탈리스크를 판단해서 이윤열 선수의 허리를 찔러보려고 했지만 이윤열 선수가 낙지어서 공격했습니다.
제재 경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 1승 대 1승으로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1위와 2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 굉장히 아쉽겠네요. 김동윤 선수 아까 어쨌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기 위해서 진출하기 위한 분위기는 첫 번째 그 턴이 훨씬 좋았거든요. 네. 유영수를 잡았고 그다음에 이윤열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1승을 기록한 네. 상태였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 진영수 선수에게 패하지만 않았으면 그냥 2위로 네. 진출을 하는 건데 네, 이번 그 재경기 턴으로 들어와서는 예, 2패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오프라인 예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예, 고행길이 남아있습니다. 네. 예, 이 김동윤 선수가 이 랩에서의 자신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신이 있었다면 보다 그 강력한 그런 공격을 취했거나 이 장기전을 바라봤을 텐데 이 원해트리 뮤탈리스크 이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테란이 거의 뭐 막을 수 있었다고 분명 누구나도 보지 않았었을까 네. 싶거든요. 경기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해철의 뮤탈리스트는 상대방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서 그리고 상대방이 앞마당을 빨리 먹고 테란이 앞마당을 빨리 먹고 방어 라인 자체가 넓을 때 네. 네, 그때 뮤탈리스크로 앞마당과 본진을 왔다 갔다 흔들어주면서 네. 결국 이제 경기를 힘을 조금씩 빼앗아가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이현준 선수는 본진 플레이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네, 뮤탈리스크가 별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3경기는 바로 이윤열 선수와 진영수 선수가 MSL 진출전을 놓고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